지금까지 이런 드라마는 없었다. 이것은 부부의 세계인가 스파이의 세계인가. 이제 반환점을 둔 스파이, 아니 부부의 세계 9회 지금 만나보시죠. 이번 9회에선 사이다 좀 마시나 했는데 오늘도 역시나 고구마 수백개였습니다. 특히 오늘은 스파이들의 열연이 돋보였는데요. 오늘은 다른 것보다 스파이들의 활약을 중점으로 정리해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대표적인 스파이로는 지선우가 고용한 민현서가 있었죠. 그녀의 대활약으로 이태호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스파이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9회에만 3명의 스파이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저번 8회에서 정체가 드러났던 이태호가 고용한 박인규입니다. 8회에선 지선우 집에 돌을 던져 겁을 주고 또 직접 들어가 지선우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죠. 그랬던 박인규가 한 단계 진화했습니다. 이태호가 쉽게 돈을 주지 않자 이태호와 지선우를 동시에 공경에 빠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의 아들인 준영이를 이용한 계획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린 박인규. 감방 다녀오더니 좀도둑이 대도가 된 느낌입니다. 거기에 감방에서 심리학까지 공부했을까요? 짓밟고 망가뜨려서 영원히 내 옆에 남게 하려는 마음을 읽은 박인규. 하지만 이것은 공부가 아니라 박인규의 본능이었습니다. 그 역시 민현서를 상대로 똑같은 짓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태호의 속까지 파악하고 있는 박인규가 앞으로 이태호의 약점을 파고들어 집요하게 괴롭힐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두 번째는 여다경과 티오 엔터의 직원입니다. 8회부터 눈빛이 심상치 않았던 이 직원은 이태호를 의심하던 여다경이 심어놓은 스파이였습니다. 그는 여다경에게 이태호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지선우를 미행하는 사진이 들어있는 휴대폰까지 알려주면서 여다경의 이태호에 대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여다경이 이태호의 비밀 휴대폰을 확인하는 장면은 1회 때 지선우가 이태호의 휴대폰을 확인하는 장면과 유사한 상황을 연출하며 긴장감을 극대화시켰죠. 암튼 우리들 입장에서 이 직원은 좋은 스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론 여병규 회장과 김윤기입니다. 9회 끝부분에서 여 회장과 김윤기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 회장이 지선우와 이태호의 관계를 묻자 김윤기는 두 사람 사이에 감정이 남아있고 아직 끝나지 않은 관계라고 답을 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여 회장이 김윤기를 지선우에게 붙여서 그녀의 동향을 감시하는 스파이 역할을 하게 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니 지선우의 아들 준영이를 상담한 것, 지선우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귀신같이 먼저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전 김윤기만은 스파이가 아닐 거라 확신합니다. 일단 김윤기까지 스파이라면 정말 역대급 막장 드라마가 될 것 같고요. 김윤기는 병원장과의 대화에서 여회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다고 했었죠. 여회장도 김윤기가 제니의 하우스파티 때 지선우와 함께 모습을 나타냈을 그때 처음 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신의 사위 전 와이프의 남자. 이때부터 여회장도 사돈의 팔촌 관계인 김윤기를 지켜봤겠죠. 그리고 지선우를 고산에서 쫓아내려면 그녀의 주변 사람들도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야 했기에 여회장이 따로 자리를 마련했고 마침 두 사람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김윤기가 솔직하게 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하지만 10회 예고편에선 지선우가 김윤기를 오해하는 듯한 장면이 나오죠. 과연 김윤기가 스파이일지 아니면 정말 지선우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동료일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한편 오늘은 바람 유발 캐릭터 1, 2위를 다투는 두 사람의 역대급 바람이 터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바람은 설명숙입니다. 부원장 자리에 앉기 위해 여전히 이태호 옆에서 기생하는 그녀는 병원 간부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선우 가족의 치부를 드러냈고 또 김윤기를 스파이로 몰아가면서 지선우의 유일한 아군은 자신이라는 기가 차는 발언을 합니다. 저기 누가 김치 한 포기만 좀... 두 번째 바람은 아들 준영입니다. 왜 하필 박인규가 협박 예고 문자를 날릴 때 휴대폰을 꺼놔서 부모 걱정을 시켰을까요? 그러고 집에 와서 하는 얘기가 나 좀 내버려둬라, 엄마랑 얘기하기 싫다, 이런 망언을 쏟아냅니다. 거기에 도벽까지 갖춘 이 완벽한 사춘기 소년으로 인해서 지선우의 병원 생활과 지선우 부원장 자리 보전에 한 차례 위기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9회를 보시면서 답답함을 느끼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요. 10회부터는 더 이상 스파이 놀이는 그만하고 시원한 사이다 복수극 좀 제대로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답함을 준 만큼 부부의 세계 10회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다음 리뷰도 기대해주세요.